저는 오늘 심근경색, 심장마비라고 불리는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에 있으면 이 바깥에 있는 혈관이 관상동맥이라고 불리고요. 이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장에 피를 공급해서 이렇게 심장이 뛸수 있도록 하는 심장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고요. 이 혈관 내에 이제 이렇게 혈류가 흐르지만 이 사이에 기름이 끼면서 혈류가 막혀서 심장 근육에 피가 공급되지 못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51세 남성이신데요. 1년 전에 가슴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혈관을 찍어봤는데 괜찮으셨는데 고혈압, 흡연이 지속되면서 1년 후에 1년 만에 이제 이렇게 혈관이 막히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심근경색은 관상동맥 벽에 동맥경화라고 불리우는 기름이 끼는 질환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렇게 멀쩡했던 혈관이 점점 기름이 차면서 막히고 여기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전이 가득 차면서 혈관이 꽉 막히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많이들 이것 때문에 외래 오시는데요. 가족이나 지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데 본인은 괜찮을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여쭤보는 거는 증상이 있으신가? 증상이라 하면 가슴 통증이나 운동 시 악화된 호흡곤란, 운동을 평소에 안 하시는데 운동을 했더니 숨이 차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늘 하시는 운동이고 이 정도는 잘 됐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운동할 때 호흡이 찬다 이러면은 증상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가슴 통증에 대해 좀더 말씀을 드리면 전형적인 협심증 통증은 압박감, 짓누르는 느낌, 뻐개지는 느낌이 이제 가슴뼈 뒤쪽에서 주로 이제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팔과 목 턱으로 이제 통증이 뻗칠 수가 있고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걷거나 등산 초입부나 운동 시작할 때 통증이 왔다가 쉬면 금세 사라지는 통증이 되겠고 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할 때만 통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런 통증이 한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이제 보통은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병이 좀더 진행하면은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움직일 때뿐만 아니라 안정시에도 통증이 지속이 되고 없던 통증이 새로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도 위험할 수 있고요. 그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면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심근경색은 안정시에 발생이 되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생기실 수가 있고,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심근경색이라고 의심할 수 있겠고요. 식은땀, 쓰러지시거나 숨이 엄청나게 차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냥 오목가슴 쪽이 아프다거나 구역질환에 갑자기 힘이 빠진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연세 많으신 할머니나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텐데요. 그러면 어떤 위험 인자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비만, 고령, 가족력, 운동 부족 등이 심근경색의 위험 인자이고요. 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은 검사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검사는 기본 검사로 심전도 엑스레이, 피검사 정도가 있겠고요. 특수소 검사로는 운동부하 초음파, 혈류 스캔, CT, MRI, 조영술까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심근경색, 불안정형 협심증인 경우에는 곧바로 입원을 해서 심혈관 조영술을 하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안정형 협심증이거나 애매한 흉통의 경우에는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시행하는 검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심혈관 조영술은 소독하고 소독포를 덮은 다음 국수 마취를 시행합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느다란 의료용 관 카테터를 동맥에 넣습니다. 혈관을 따라 카테터를 삽입하여 관상동맥 입구에 위치시킵니다. 카테터를 통해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X선 투시 영상을 사용하여 여러 각도에서 관상동맥 모양을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조영제가 혈관을 타고 몸속을 돌아다니는 동안 혈관의 상태를 확인하며
다른 조직들과 대비되어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막힌 부위를 찾아냅니다. 소독하고 그래서 그 혈관을 따라서 관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혈관이 막힌 부위를 찾아내는 검사로 혈관이 막혔는지 알아보는 가장 정확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에 저는 이제 보통 관상동맥 CT를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요. 관상동맥 CT는 여기 정상인 환자와 협심증 환자를 비교해 봤을 때 혈관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금세 일반인들도 보시고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보이는 병변을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3차원적으로 분석을 하고 실제로 안쪽에 얼마나 막혔는지 측정을 할 수 있는 매우 심혈관 조영술과 가장 흡사한 검사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혈관 조영술을 이 환자에 찍어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좁아지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검진에서 심장질환이 의심된다는데 빨리 치료를 봐야 될지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최근 건강검진에서 심장 관련해서 하는 검사는 이 다섯 개 정도가 있겠는데 하나씩 보면 심전도에서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료가 필요하실 거고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심장이 부었다, 대동맥에 석회화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급하진 않지만 외래 진료를 예약하시고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에서도 이상이 있다는 경우 많이 들으실 텐데 신경학적 증상, 뭐 힘이 빠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증상이 없으시다면 급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약물치료가 필요하니까 진료가 필요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이제 조영제를 넣지는 않고요. 혈관이 좁아진 정도를 보진 못하지만 석회화, 혈관에 낀 칼슘만 보는 검사가 되겠고 관상동맥 CT는 이제 이런 석회화를 포함해서 협착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관상동맥 석회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이렇게 정상 혈관 내에서 안에 동맥 경화반이 생기면 기름이 끼면은 여기에 동시에 석회화, 칼슘이 침착되면서 석회화가 생기고요. 여기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 이렇게 혈관이 딱딱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관상동맥 석회화는 여기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석회화가 될 텐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전체 동맥 경화반의 20%밖에 표현하지 못하고요. 여기 20% 외에 80%의 숨겨진 동맥 경화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석회화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심장 혈관의 좁아질 확률이 점점 높으니까 400 이상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 혈관이 막혀서 스텐트 시술을 한다는데 어떤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상동맥 내에 동맥 경화반이 있으면 안쪽에 이렇게 생긴 망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벌려서 넓히는 시술이 되겠고요. 실제로 혈관 내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물망이 이렇게 혈관 내로 들어가고요. 위치시킨 다음에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벌리고 나면 혈관 내에 이렇게 스텐트가 남아있는 이런 양상으로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막히면 다 뚫어야 되나요? 스텐트 시술을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외래에서 결과가 안 좋다고 말씀드리면 항상 여쭤보시는데요. 심근경색, 불안장애, 협심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시술로 이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안정형 협심증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대신 증상 개선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 개별화된 전략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심장 혈관의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 항상 걱정하시는데요. 혈관이 뚫렸으니 이제 괜찮을지 항상 걱정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스텐트 시술 후에도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약물을 드셔야 된다는 게 있고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약물은 항혈전제, 아스피린을 포함한 항혈전제와 스타틴으로 불리우는 고지혈증약을 반드시 드셔야겠습니다. 약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셔서 약을 이제 끊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함부로 끊으면은 스텐트가 약을 끊는 순간 심근경색으로
사망 확률이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약을 끊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제 중요한 경우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서 다른 부위 수술하시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을 끊자고 말씀드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출혈과 스텐트가 다시 막히는 두 가지 상황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항상 담당 선생님과의 상의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2014년에 저희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이 6만 2천 건이고요. 현재도 매년 한 7만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환자들을 보았을 때 1년에 한 10% 정도의 환자분들은 수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본인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텐트 시술 받으시고 나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 스텐트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누워 자면은 스텐트가 찌그러지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그럴 일이 없고요. MRI 찍어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참고로 저희들이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심장을 직접적으로 눌러도 스텐트는 찌그러지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술을 받았는데 공황 검색대에 걸리나요? 이렇게 가끔 여쭤보시는데 스텐트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걸리지 않고요. 대동맥 스텐트 시술 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공황 검색대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임강 심박동기를 한 경우에는 이제 걸리니까 서류가 제출을 필요하겠고요. 스텐트 시술하고 나시면 가슴이 아프면 곧 바로 응급실을 가야 되는지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심하게 아프면 니트로글리세를 투여해 보시고요. 그래서 호전되면 외래로 오시면 되겠고 호전이 되지 않으면 응급실로 내원하시는 게 좋겠고 많이 심하지 않으면 운동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운동을 해보고 아프지 않으시면 대부분 괜찮으니까 걱정 마시고 하지만 이제 흉터가 계속 반복이 되면 외래 진료를 꼭 예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텐트 시술하고 이제 다시 막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스텐트를 교체를 하냐고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그렇지 않고요. 스텐트는 한번 들어가면은 영구적으로 몸에 남기 때문에 스텐트 시술을 이제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겠고요. 스텐트 내부에 다시 막히는 경우를 저희가 재협착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경우에는 스텐트가 어떻게 막혔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시술을 하게 되고요. 스텐트를 빼고 다시 집어넣는 경우는 없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거는 다들 이제 시술 받으시고 나면은 뭘 먹어야 좋냐고 많이들 여쭤보시고요. 근데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많은 건강식품보다는 운동과 식이요법이 중요하겠고요. 운동은 뭘 하면 좋냐고 항상 여쭤보시지만 저는 운동의 종류보다는 매일 하실 수 있는, 재밌어서 매일 하실 수 있는 운동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3개월 하고 한 달 쉬면은 원상복귀 되시니까 꾸준히 평생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잘 찾는 게 좋겠고요. 음식도 뭐 어떤 음식을 뭐 먹는 게 좋냐기보다는 드신 만큼 칼로리를 소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기름기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몸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걱정을 하시거나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건강 수칙들만 잘 지키신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시술 받으시고 10년 넘으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동안 이제 약 드시느라 고생하시고 걱정하시다 많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내용의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전에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들한테 질문을 몇 개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대신해서 몇 가지 추은호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환자들이 제일 큰 걱정은 혈관이 좁아진 거야 뭐 확인을 해서 이제 전략을 짜면 되는데 막상 요즘 이제 스텐트를 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텐트가 내 몸 안에 들어가면 이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과연 스텐트를 넣게 되면 재발은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그 재발을 막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뭐 예방이나 또 그 추후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아, 예. 재발한다고 말씀드리면은 다들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지만 재발 확률은 그동안 시술과 기구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재발 확률이 많이 떨어져서요. 현재는 1년에 2~3% 정도 된다고 생각. 100분이 시술을 받으시면 1년에 한 두세 분 정도가 재발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뭐 여기 질문처럼 스텐트 개수가 많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두 배, 세 배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 이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됐고요. 재발을 하게 되면은 뭐 시술 부위에 따라서 시술을 할지 약물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할 거고 치료 방법은 뭐 환자분들께서 하실 거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약물을 잘 드시고 운동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빨리 재발을 발견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을 막기 위해서 물론 뭐 운동과 식이 이런 걸 잘해야 되지만 역시 의사들한테 처방을 받은 약물을 잘 복용하는 것이 재발 확률을 가장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스텐트를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넣은 환자들이 드시는 약의 어떤 그 종류나 또 그 자기 약들의 작용 기전 혹은 이런 약을 오래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혹시 협심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드시는 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점점 환자분들께서 고령화가 되면서 병용하시는 약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소염 진통제인 경우가 많은데요.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진통제를 드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통제는 통증을 줄여주는 좋은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재발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진통제를 꼭 드셔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안 아프신데 굳이 드실 필요도 없고 조금 참으실 수 있으면은 조금 참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진통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겠고 다른 병용 약제가 있으시다면 꼭 담당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병용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약물이 이제 스텐트를 넣고 이제 환자들이 드시는 약물 중에는 항혈전판제도 있고요. 네.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도 있고 또 혈관이 좁아져서 스텐트를 넣었으니까 혈관 이완제 이런 약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약물들을 드시면서 저희가 잘 예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약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어떤 베네핏이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좀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협심증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약제인 항혈전제, 항혈소판제 그리고 스타틴 두 가지 약제는 드시면은 무조건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항상 환자분들은 부작용을 많이 걱정하십니다. 그 항혈전제의 가장 큰 부작용은 출혈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뭐 아까 수술도 말씀드렸지만 뭐 위 내시경을 하거나 치과 수술을 받으시거나 임플란트를 하시거나 이럴 때 출혈이 걱정되어서 시술을 하시는 분들께서 중단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단을 하시더라도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쉽게 끊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끊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약제를 잘 유지하는 게 좋겠고요. 스타틴, 고지혈증 약도 마찬가지로 드시고 나서 근육통이 있다든지 피검사, 간검사에서 이상이 있다든지 콩팥검사에서 이상이 있다든지 등의 부작용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틴을 드시고 당뇨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쉽게 말해서 약을 드시고 당뇨가 생기더라도 드시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약제를 줄이거나
끊지 마시고 꼭 지속적으로 복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좀 시간이 남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죠. 아까 항혈소판제 말씀드렸는데 멍이 너무 많이 든다. 멍이 많이 들어서 약 먹기가 좀 걱정된다. 혹시 뭐 뇌출혈이나 네. 이런 거와 멍만 드는 것이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스텐트를 넣은 분들이 멍으로만 멍이 든다고만 해서 항혈소판제를 끊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병원 데이터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발표한 연구도 있지만 면도를 하실 때 뭐 피가 자주 난다든지 아니면 뭐 멍이 드신다든지 뭐 잇몸에서 피가 난다든지 코피가 자주 난다든지 이런 이유로 이제 약을 끊는 경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미미한 출혈은 이제 위험한 출혈, 위장 출혈이나 뇌 출혈과 같은 큰 출혈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약을 끊거나 중단하는 경우에 예후가 나빠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을 이제 끊진 마시고 만약에 강한 약을 쓰고 있다면 조금 약한 약으로 바꾼다면 그런 소소한 출혈들을 막을 수 있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약의 강도를 조절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외래에 워낙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상동맥 석회화라는 그러니까 관상동맥에 석회질이 꼈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오시는데 이런 분들 만약에 추은호 교수님 외래에 오시면 추은호 교수님은 어떤 전력으로 이 환자들한테 어프로치를 하시나요? 예, 뭐 그 부분은 사실 정답이 없는 부분이라서 뭐 제 경우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이제 운동 부하 심전도라든지 그런 부하 검사를 좀 냈었는데 그 부하 검사의 정확도 자체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저는 관상동맥 CT를 다시 한번 찍어서 혈관 내 협착 정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협착 부위나 환자의 증상, 그다음에 심장 기능에 따라서 약물 치료,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적인 관상동맥 석회화 CT에서 네. 3차원적인 관상동맥 혈관 CT를 먼저 찍어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오늘 뭐 강의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추은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